25번째 How to make a jumping game이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저와 같이 다시 한번 복습 삼아 공부를 하죠. 이번 에피소드는 27번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칙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블루스카이 백드롭 선택하고 칙은 이런 동작을 줄 것이고 다시 에그는 이렇게 해서 요런 동작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에그는 만약에 칙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동작을 중단을 시킬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밑에 에그를 듀플리켓해서 웨이트 원 세컨 쇼 보여주는 것 하고 그리고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스코어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는 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요 과정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먼저 코드 들어가서 스코어 베리어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만들어 둔게 있습니다. 일단 지웠다가 다시 할게요. 딜리트하고 그래서 칙이죠. 병아리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에그도 가져와야 되겠죠. 에그 가져오고 자 백드롭은 뭘로 하나요? 백드롭은 블루스카이 그렇죠? 블루스카이 가져오고 그리고 먼저 병아리부터 위치를 여기다 두는 걸 하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래서 코드 이벤트 when clicked 시작했을 때 위치를 go to 현재 위치 지금의 위치로 오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가 마이너스 143 마이너스 131 이게 지금 병아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에고도 마찬가지 시작했을 때는 여기 위치로 보내주죠. 에고를 선택을 하고 이벤트 when clicked 선택했을 때 motion go to 해서 이만큼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어디 있든 간에 게임을 시작하면은 딱 여기 위치 이 위치로 올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병아리를 선택을 해서 병아리가 점프하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점프하는 것은 이벤트에서 when space key pressed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펄쩍 뛰어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모션에서 x 혹은 y 지금은 y겠죠? change y 마이너스 플러스 10 하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해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병아리를 보시면은 아무런 흔적이 없죠. 왜 아무런 흔적이 없나요? 이두 개의 동작 그러니까 Y 좌표를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동작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100으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100만큼 올라갔다가 100만큼 내려오게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클릭해 볼까요? 그래도 병아리는 꼼짝을 안 해요. 왜냐니까 1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0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럴 때 리핏을 쓰는 겁니다. 컨트롤을 들어서 리핏 10 타임즈 한 번, 또 리핏 10 타임즈 두번 넣고 두번 넣고 그런 다음에 하나 떼서 밑에다 넣고 하나 떼서 넣고 값은 100이 아니라 똑같아요. 이전과.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하면 100에도 100이잖아요. 100만큼 올라갔다가 100만큼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눈에 그 과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처리하는 과정이요.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보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잖아요. 100만큼 올라갔다가 10 곱하기 10, 마이너스 10 하면 마이너스 100만큼 내려오는 거니까 이전과 똑같이 100까지 올라왔다 내려오지만 눈에 보이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요렇게 똑같아요. 100만큼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100만큼 내려오게끔 요렇게 하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다시 보내주고 얘도 보내고 얘도 10 하면 자 볼까요? 원위치 보였다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쭉 끙충끙충 뛰죠. 그리고 이제 다음 계란입니다. 계란은 크기를 80%로 줄이죠. 우리가 조금 줄이고 그런 다음에 계란이 쭉 미끄러져서 병아리 뒤로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처음에 현재 위치는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로 온 다음에 글라이드 모션에서 글라이드 해서 이거죠. 글라이드
여기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로 글라이드 오냐니까 얘가 이리 여기 이만큼 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글라이드 지금 좌표가 바뀌어 있죠. 현재 계란의 위치는 마이너스 208, 마이너스 146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08, 마이너스 146으로 맞춰준 거예요. 그렇죠? 1초 만에 오면 너무 빠를 것 같아요. 2초 정도 두고. 그래서 보죠. 띵 왔습니다. 근데 한 번만 오고 땡 치우면 곤란하잖아요. 계속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포에벌 컨트롤 들어가서 포에벌 넣습니다. 합쳐지면은 그러면 이제 요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위치로 갔다가 2초에 걸쳐서 이 위치로 오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클릭하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띵. 다시 안 돌아가고 있네요. 포에벌. 다시. 그렇죠. 그렇죠. 얘를 포에벌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껑충 뛰면은 피하고, 껑충 뛰면 피하고, 껑충 튀어서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계란을 하나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듀플리케이트 하고 듀플리케이트 하면 계란이 현재 여기 와 있네. 그죠? 듀플리케이트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계란 두 개가 겹쳐져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란 하나는 얘는 두 번째 계란은 위치를 좀 바꿔줄까요? 요 정도 위치. 자, 요 정도 위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X 좌표 둘 중에서 X 좌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모션에서 go to X가 현재 얘의 위치, 요 정도 할까요? 요 정도. 끝에 이 정도 둘게요. 그러면은 이 위치가 이 위치예요. 2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9 넣고, glider to second. 자, 요렇게 해서 볼까요? 그러면은 두 개가 요렇게 옵니다. 요렇게. 그러면 하나의 속도가 너무 빠르네. 자, 바꿔주고. 하나 2초고, 얘도 어떻게 되나? 얘도 2초에 걸쳐서 글라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다르죠? 왜 달라질 수밖에 없나요? 그 이유가 뭐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다첫 번째 계란도 2초에 걸쳐서 이리로 같은 장소로 오고, 두 번째 계란도, 얘가 두 번째였군요. 어쨌거나. 자, 첫 번째 계란은 마이너스 208점, 마이너스 146. 도착 지점은 같아요. 얘도 마이너스 208, 마이너스 146. 도착 지점이 같고, 글라이드 속도도 2초죠. 그런데 동작을 시키니까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왜 그렇죠? 왜 뒤에 게 속도가 더 빠르죠? 그렇죠. 출발 지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출발 지점이 둘 다, 얘를 빼놓고 볼까요? 출발 지점이 하나, 한 명은 얘고, 한 명은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발 지점을 얘도 빼놓을게. 얘도 빼놓고 볼게요. 다시. 자, 출발 지점이 두 번째 건 얘가 있고, 여기 있고, 첫 번째 건 여기 있고, 도착 지점은 둘다 똑같아요. 둘째 계란이 좀첫 번째보다도 보다 더먼 거리를 옮겨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옮겨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둘다 2초죠. 그죠? 그 짧은 거리를 오는 첫 번째 계란과 먼 거리를 가야 되는 두 번째 계란이 도착 지점이 같고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계란은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겠죠. 얘보다 속도가 빨라야지 같은 2초 뒤에 도착이 될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물리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물리라고 하는 게딴게 아니에요. 이게 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두 번째 계란, 첫 번째 계란이 있는데 두 번째 계란은 지워버리고 딜리트 하고 그첫 번째 계란을 다시 복사를 해서 듀플리킷 합니다. 그런 다음에 웨이트 컨트롤 들어가서 웨이트 1초 동안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 번째 계란은 1초 뒤에 출발하게 되겠죠. 출발하면은 하고 1초 뒤에 오는 거죠. 그 점프하고 점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두 계란 사이의 간격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정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초가 아니라 랜덤하게 시간을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오퍼레이터에서 픽 랜덤 있어요. 픽 랜덤을
1초가 아니라 0.5초에서 0.3초에서 1.5초, 1.3초, 1.3초 사이에 랜덤하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계란이 만들어져서 출발하는 것이 랜덤해요. 간격이 어떤 것은 간격이 좀 멀고 어떤 것은 간격이 좀 좁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 높아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이게 랜덤의 한 역할입니다. 랜덤의 값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0.3, 0.3은 0.3이라는 뜻이에요. 0.3초가 아니라 이걸 0.5초로도 해보고 0.6초로도 해보고 차이점을 두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variable에서 새로운 variable을 만듭니다. score라고 하는 걸 만들 거예요. 만들었어. 간단하죠? 한번 점프할 때마다 혹은 계란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병아리를 선택해서 병아리가 점프를 한번 할 때마다 점수가 딱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change variable 해서 스코어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코어는 제로, 게임을 시작할 때는 스코어가 제로로 시작을 해서 점프할 때마다 1점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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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됐죠. 계속 점수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사운드도 우리가 넣었잖아요. 사운드, 계란의 사운드 무슨 소리가 들었었나요? 사운드에서 철프였나요? 아마 플레이 사운드 철프 있네. 얘를 넣죠. 어디 갔나? 자,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점프할 때마다 제가 게임을 잘 못해요. 자, 이렇게 점프할 때마다 소리도 나고 하는데 소리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조금 뭐가 동작하고 소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점에 넣어보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줬어요. 이번에 어떨지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동작하고 맞죠, 소리가? 동작하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란과 이 뭐예요? 이 계란하고 병아리하고 부딪혔을 때는 모든 게 동작이 멈추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그 선택을 하고 이 에그도 그렇고 이 에그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은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지워버리고 얘는 치우고 자, 계란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하나만 남겨뒀는데 얘가 마찬가지 왼 클릭 켜놓고 만약에 컨트롤러입니다. Wait until이에요. Wait until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니까 계란이 병아리랑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터칭 센스에 들어가서 터칭 있죠. 터칭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와서 마우스 포인트를 병아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칙 스프라이트 4로 되어 있네요. 그냥 칙으로 바꿔주죠. 이런 예. 얘는 칙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셨어. 바꿔주니까 자동적으로 여기도 밑에 계란도 계란의 칙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Wait until 칙에서 칙을 만나게 되면 그럴 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Stop all. 모든 오퍼레이션을 멈추겠다 이 말이죠. Stop all. 자, 테스트 볼까요? 와서 부딪히니까 땡 다 끝났습니다. 그죠? 자, 간단한 게임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이 이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서 실험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